Gotcha.점수를 내준 타자 형들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연패도 엄청 끊고 싶었고 팬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1승 1승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승리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발 투수들에 비해서 지금 중간 마무리들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경기를 여러 번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너무 잘 해주고 있고 저는 지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팀 지금 거창급 선수들이 없는데 지금 전체가 다 20대예요. 이런 선수들이 지금 선수들이 앞으로 두산 베어스를 이끌어 갈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감독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이 선수들이 어떤 적소에 활약할 수 있는지 좀 고민 좀 많이 하고요. 그 선수들이 최대한으로 마운드에서 자기의 볼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실패하더라도 굉장히 좀 자신감도 많이 실어주고 또 다음 경기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팀이 저를 필요로 해준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언제든 볼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정준 코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는 빠른 카운트에 승부할 수 있게 들어가라. 그걸 제일 강조하시는데 오늘 그게 좀 됐던 것 같아서 지금처럼 뭐 안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. 아유, 깜짝이야. 나 놀랐어, 지금. 해냈다. 해냈어. 두산이 해냈어. 아, 오늘 진짜로 부산 먼저 와서 처음으로 제가 11년 만에 부산에서 응원을 왔습니다. 근데 너무 팬들도 또 금요일인데도 많이 와주셨고 너무나 행복했고 내일이랑 모레도 좋은 또 결과로 우리 팬들 함께 해가지고 함께 화이팅 해가지고 또 승리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화이팅! 맞아요. 근데 중간중간 되니까 또 이제 많이 모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줄 고 요 라인은 거의 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놓여가지고 또 이제 시작 전에 이제 또 뭐 또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뭐 롯데 팬들이 그렇게 뭐 좋게 또 해주시니까 공격대는 우리가 또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했더니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저는 죄송합니다. 내일이랑 모레는 뭐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일은 지금 인원의 적어도 2배 이상 3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또 목소리 더 크게 커지겠죠. 우리 선수들 힘 받아야죠 이제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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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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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맥혔던 와 위가 쑥 들어가는 느낌. 위가 쑥 내려. 소화가 확 돼요. 오. 힘들었어. 가자! 승리의 두산 베어스! 2회 소수 정예 최고의 방법 꽉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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